저는 화곡초등학교 5학년 김태현입니다. 아유, 귀엽다. 아빠한테 드럼을 취미로 배우다가 제대로 배운 지 7개월 되었고요. 처음 대회 나간 사천 세계 타악축제에서 은상을 탔습니다. 이야, 참 말씀도 구수하게 잘하세요. 이야. 근데 흔히 드러머 하면요 가죽 재킷과 락커가 떠오르는데 그렇지. 왜 태연이는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? 어, 진짜로.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계획이십니까? 제 꿈이 원래 드러머로 우리 음악을 세계에 다 알리는 드러머가 되는 건데요. 드럼에서 어떻게 궁합 소리가 납니까? 아니에요. 사물놀이 악기 소리들이 다 날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어, 진짜요? 자,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꽹과리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. 네. 잠시만요. 원래 드럼 소리, 원래 드럼 소리라. 그렇지, 그렇지, 어, 그렇지. 이렇게 나와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 소리가 꽹과리 소리로 바뀝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다운. 원래는 이거는 스네어 드럼이고 이런 탐탐들이거든요. 예. 소리 들어갑니다. 장구 소리. 시작. 정기덕 궁 따다다 궁기덕 궁바 땅. 이야. 김훈이 드럼에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돌쇠가 돼가고 있습니다. 예. 또 다음은요. 지요. 지. 이거는 원래 클래식 심벌이라고 하는 심벌인데요. 맞아. 아니 이 드럼에서 징 소리가 난다고요? 네. 야 이건 어렵겠다. 징, 여러분 깽가리에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조금 기대치를 내리세요. 시작. 김태현 스타킹 납쳤어. 깽가리. 연달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, 이 사물놀이로 이 네 명이 모여야 그 맛을 내는 악기인데 말이죠. 우리 태연이가 혼자서 1인 4역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국악 드럼인가 그 이유를 이제 점점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. 대한민국 사물놀이의 창시자! 역사가 스타킹의 최고의 기적의 섭외의 미라클! 민중의 혼을 연주하는 설레입니다. 김덕수!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소리. 선생님 스케줄이 자그마치 10년치의 미래 계획이 다 잡혀 계신 분이에요. 세계적으로.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네. 김덕수 선생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어떤 집을요? 덕수궁이 그. 덕수궁입니다.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 강장사님은 원래 장사 때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. 예전에 운동 네, 운동하실 때 선수 시절 때 예. 강장사님으로 저는 지금 예. 천하장사 줄여서 장사. 아 요즘은 소고기 장사하세요. 장사를 바꿨어요. 예예예. 천재 신동 우리.